유튜브 꼭 눌러주세요. 구독 이렇게.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메주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메주는 만드는데 오늘이 지금 11월 며칠이냐? 10월. 아, 10월? 18일이요. 18일인데 오늘 11월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가 6월 달에 만들어 봤지? 근데 뜨기를 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달에 한번, 10월 달부터 단계별로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10월 달에 도전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주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은 물로 또 뭘 하냐면 강원도에 우리 그 자매님들이 가르쳐 주신 막된장. 막된장 맛있지, 그 막된장. 네, 막된장을 만들라 이 물로 콩 삶은 물 남은 것으로 막된장을 담아요. 근데 그 강원도 그 자매님들을 그때 전화번호가 어디로 가볼 거 없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감사하다고 그 무난 인사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혹시 이걸 보시면 전화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주세요. 주세요. 아버님! 아, 너무 잘하십니다. 아버님이 술을 드셔야 돼요. 아니요. 최고, 아버님 최고! 그, 저기, 손으로 눈 찍어. 가족과 하는 즐거운 유튜브. 가족과 하는 즐거운 유튜브. 예, 예. 차근, 예, 차근차근 오세요. 나도 하고 싶어. 자. 나도 하고 싶어. 야, 너희들 평생 할 건데. 지금도 너 어릴 때 다 했었어. 예, 먼저 지금 공처럼 해갖고요. 그 다음에 네모로 자리 잡으면 됩니다. 코끼리가 바다에 사는 코끼리 아니야? 예, 잘 틀어갖고 해야 이게 잘 안 버려지고 좋거든요. 다 하는데, 지금. 건이 누구 닮아 잘생겼어? 누구 닮아 잘생겼어? 아빠 어디? 아빠 어느 부분? 아빠 머리. 머리. 자, 이걸로 그건 스님. 이건 청구장용이 알지? 네. 응. 좋다. 잘한다 우리 건이. 알았어. 건이가 잘 만드네. 이쁘게 만들었다, 건이. 너도 이거 하고 싶지, 준이야. 너도 이거 만들고 싶지. 해주면 돼요? 응. 야. 하고 싶어. 그래, 근데 보니까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온 거야, 너도. 응. 자, 이걸래. 잘못된 것 같은데. 응. 자, 우와, 왕구다. 이제. 그렇지, 왕구지. 그래. 겨울에 이걸 할 때는 바로 건조를 시켜서. 21일을 띄워야 돼요. 온도가 이렇게 일정을 쉬고 저기다 넣어놓고 바닥 온도를 높여서 21일을 띄워야 되는데 올 6월 달에 하니까 그게 없이 그냥 떴어요. 저기 없이 그 온도가 높으니까 그냥 매달아 놔도 이게 떴어. 하고 나중에 말려서 며칠간 더 딱 띄우니까 완벽하게 떴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단계별로 한번 메주를 만들어 보시는데 그 저기가 내가 왜 그랬냐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콩이 있는데 6월 달에도 띄울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그 6월 달에 띄어서 우리가 8월 달에 담았거든요. 간장을 담았는데도 좀 짜게 담아서 그렇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있으시면 한 번씩 도전해 본 것도 괜찮아요. 언제든 꼭 1월장 2월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내가 절굴 찌려고 내가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해서 나와. 안에 보실 게 많아요. 자. 몇 번씩 할까? 준이. 너 몇 번 할까? 그래, 그럼 너는 여기 손 대고 있어, 여기. 하나, 둘, 자, 준이야, 콕콕 해야지.
시임은 이거 한번 잡고서 했지? 네. 재밌지? 오, 잘하네, 건이가. 준이도 이거 잘 찍어 봐봐, 여기. 와! 준이도 잘 찍어? 야, 자. 준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곤충박사야. 곤충박사. 틀림없, 흔들림없어요. 저는 곤충박사야. 계속했어. 이렇게 너무 식어도, 자. 지금 식었거든, 이게. 식으니까 자꾸 벌어져. 이게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됐다. 아, 잘하네. 그니까, 잘하네. 뒤로 됐네. 그니까. 건이 니가 하거든, 니가 놀랬지. 니가 하거든, 니가 놀랬지. 그렇게 자른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매주가 크면, 큰 걸, 한, 그, 45일 띄우면. 그쵸. 굉장히 맛있고. 맞아. 매주를 자라갖고, 45일 띄우면, 간장이 맛있고. 이게, 사찰에 살다 보면, 음식 맛은 이게 이게 고추장, 된장, 간장 맛인 것 같아. 그러죠. 예, 나는 다른 게 안 들어가니까. 솔직히 사찰 음식에서 보면 오신제 빼지 뭐 다 빼면 솔직히 간장, 된장, 고추장 맛으로 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든 음식에 그 바탕인 것 같아. 예, 거기서 음식 맛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음식을 화려하게 만든 게 아니라 고추장 된장을 잘 만들고 이해하는 게 음식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됐다. 이렇게 물을 좀 끓여야 돼. 안 그러면 붙어야 돼.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네 개 해야 돼요. 네 개예요. 나중에 그래야지 또 두 개씩 나눠주는 거야? 네. 이걸, 이걸 네 가닥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네 가닥 해갖고, 같이 그냥 비벼요, 두 개. 같이는 밥. 됐어요, 전. 이렇게. 응. 그래갖고 그냥 비벼버려. 저 했어요. 잘했다. 와. 우와. 이렇게 비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벼가지,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같이 비비면서, 요것도 비벼줘야 돼. 요런 것도 비벼줘야 돼. 이렇게요. 그냥 해갖고 난데, 이렇게 가면서 이게 서로 다 같이 이렇게 비벼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요, 요 봐봐. 부채꼴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부채꼴로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그래갖고 이놈을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밀고. 이건 뭐야? 쇠패? 요, 부채꼴로 돌아가지. 그럼 또 다. 네, 여보, 이거 네, 당신 새끼 꼬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 새끼 꼴 줄 알아? 아버님. 새끼 꼬봐봐. 아버님, 새끼 꼬아주세요. 새끼 꼬. 이렇게 해놔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서. 일 못하면서 옆에 수선했더니 머리 주변 정리하다 허덕 못해버리냐, 나중에. 응? 사내끼 따져? 어, 사내끼. 새끼. 잘하시네. 응. 자, 이거 한번 매봐. 매서 이제 이렇게 까야 돼. 이거 세 개인데. 응? 세 개인데. 아이고, 매. 접어라. 내가. 아, 나도. 여보, 그냥 놔둬. 몰라. 내가 할게. 놔둬. 내가 할게. 놔둬. 엄마 부서졌어요, 매주. 아, 이렇게 하면은. 부서졌어요. 그러면. 자, 봐. 나 봐봐. 당신 하려는 거 이렇게 딱 해서 딱 잡았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 나가요. 안 들어가요? 아셨어? 아니, 못 들어갔다. 왜? 해. 당신 아까 말한 것으로 오면은 지금 이거 다 해버렸어. 자, 이렇게 부채꼴 넣는다. 야, 상상 손을 연습할 때 부채꼴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 요것도 말아지고, 요것도 동시에 같이 다 말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이 할머니는 밥 숟갈 들면 자식들 다 밭으로 데리고 나가서 밥 맨 것부터 시작하고, 낯지른 것도 가르쳐. 위험하다고 낯지르지 말라고 하네. 어릴 때 나도 했는데, 엄마 다 시켰는데. 다 시켰어. 스님한테도 시켰어. 어렸을 때. 일명 열애가 없었어요, 근데.
매주가 야 진짜 좋다. 이게 그 사이로 안 들어가면 그냥 그 위로 넘겨도 돼. 네, 위로. 자 이만큼 와야 됐습니다. 꽤 무겁네 두 개는 두 덩이 보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하지만 그냥 이거는 여기다 해보자. 이쁘네 이렇게. 아 이쁘다 앙금 같다. 올해는 매주를 10월 18일에 써봤어요. 네. 또 계속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써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바로 뜰 거예요. 여기서 마르면 뜨면서 마르거든요. 발효되면서 마르면 그래서 저걸 마른 다음에 또 이렇게 박스에다 탁 넣어서 또 한 며칠 딱 띄우면 돼요. 아셨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매주 쉬워요. 안녕. 구독권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응? 그거 갖고 장난하다가 마늘이 성질하면 이거 복잡해져, 그래. 먹는 것 같고 그 장난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 오늘 찬우 생일 선물이네. 어 생일. 와 오늘 같이 열심히 저 방아를 지. 생일 선물. 고맙다. 아이고 매듭이 잘 맺겠네.